이번 미디어는요,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올드 맥다날이에요.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노래예요. 자,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? 핸드 포지션을 먼저 한번 보세요. 왼손은 까만 건반, 자, 미들 C 중간에 있는 까만 건반 3, 2, 그 다음에 right hand는 2, 3, 4 이렇게 가요. 근데 선생님 손을 보면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. 그렇지만 선생님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키보드를 조금 움직였어요. 그러니까 자리는 똑같아요. 자, 그리고 노트를 쫙 보세요. 어느 손으로 시작하죠? 오른손으로 시작해요. 그리고 반복되는 노트가 많아요. 그래서 잘 보셔야 해요. 어디까지가 몇 번을 치는지. 자, 첫 번째는요. 오른손으로 쳤다. 왼손으로 갑니다. 그리고 다시 오른손으로 올라가요. 그래서 손이 빨리빨리 바뀝니다. 계산 잘 하셔야 해요. 아셨죠? 눈 크게 뜨고요. 자, fine hand position.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. 1, 2, 3, go. 2, 2, 2, 3, 2, 2, 3, 2 count. 오른손. 3, 2, 2, 3, 4. 다시. 3, 2, 2, 3, 2 count. 1, 2, 3, 4. 아, 여기까지. 지금 보면요.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은 똑같아요.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줄만 알면 두 번째 줄은 repeat, 반복입니다. 그런데요, 그 다음이 조금 어려워요. 자, 보면요. 까만 건반 세 개, 첫 번째 노트에서 오른손으로 2, 2, 1, 2 count 이러고요. 똑같은 노트인데요. 올라가서 치셔야 해요. 그 다음 3 블랙 키로 가셔야 해요. 그래서 치고 나서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. 1, 2, 그 다음 또 올라가셔야 해요. 까만 건반 3개, 3 블랙 키즈. 그리고 여기서는 1, 2, 3, 4 4번 치셔야 해요.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야 돼요. 1, 2, 3, 4 그래서 2, 3, 4 4번을 올라가서 칠 거예요.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까만 거면 빨리 찾으셔야 해요. 자, 그럼 오른손 다시 한번 갑니다. 1, 2, 3, go. 1, 2 카운트 빨리 올라가세요. 1, 2 또 올라가세요. 3, 4 또 올라가세요. 2, 3, 4 그리고 빨리 내려오셔야 해요. 어디로요? 아까 쳤던 곳으로. 왼손은 2 블랙키, 오른손은 3 블랙키로 빨리 오셔야 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붙입니다. 1, 2, 3, 4 이렇게 되는 거죠. 오, 신나요. 재밌어요. 근데 조금 헷갈려요. 연습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? 조금 빨리 갑니다. Fine hand position. Ready? 1, 2, 3, go. 2, 2, 2, 3, 2, 3, 2. 1, 2, 3, go. 칠 수 있어요?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해요. 노래는 안 어려워요. 그런데 여기는 막 빨리 치고 이렇게 치면 안 돼요. Even
똑같아야 해요, 박자가. 그래서 박자기를 놓고 연습을 하셔야 해요. 이 곡은 144, 144에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곡은 재밌으니까 매일 7번씩 연습하세요. 꼭 박자기 놓고 연습하셔야 해요. 처음은 천천히 하세요. 그리고 점점 빨리 치셔야 합니다. 아셨죠? 자, 그럼 그 다음 비디오로 넘어오세요.